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정식입니다. 2023 전국 육상경기대회 400m 결승전이 예천 공설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잘한다. 자, 결선인데요. 자, 바로 이 선수가 김지은 선수입니다. 네, 명불허전 육상 여신 김지은. 미모, 피지컬, 실력 완벽한 삼박자를 갖춘 육상계 2형이고요. 2022년도에 8번의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네, 김지은 선수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8번의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네, 김지은. 나왔어? 어디에? 네, 뒤에 나왔어요, 뒷장에. 뭐라고 나온 거야? 오늘은 형님 테스트 아니니까요. 자, 또 함께 살펴볼 선수 신현진 선수는 예선 기록이 2조 1위 58초 33, 김지은 선수는 57초 56으로 신현진 선수보다는 김지은 선수가 조금 더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자, 김지은 선수와 신현진 선수 약간은 서로를 좀 의식하면서 네,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김지은 선수로서는 이제 또 이번 아시안 게임이 마지막 아시안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욕심이 많이 날 텐데요.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앞에를 많이 때워야 되는 거야. 앞에를 많이 때워야 돼. 근데 벌써 다 읽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읽으면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카메라가 김지은 선수를 계속 쫓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긴장된 모습. 네. 자, 숨을 고르면서 이때 이제 육상 선수들은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또 김지은 선수 지금 몸을 계속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어떤 루틴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8명의 모든 선수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은 8번 레인의 장세빈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코너를 돌고 선수들이 자, 어떻게 그룹을 형성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앞서 있는 선수는 8번의 장세빈 그리고 김지은 선수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자, 뒤쪽에 두 번째 그룹 신현진 선수와 임지희 선수가 빠르게 뛰고 있는데요. 노란 머리의 임지희 선수가 4위, 신현진 선수는 3위에서 선두권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 자, 앞서 온다. 자, 김지은과 올라온다. 김지은과 마지막 코너. 일단은 김지은이 앞서 나가는데요. 자,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자, 뒤쪽에서 한정민 선수도 조금씩 튀어나오는데요. 저기 튀어나오는데요. 신현진이 이길 것 같아. 자, 선두그룹 김지은과 신현진 자세가. 자, 김지은이 1위에 올라섰습니다. 김지은과 장세빈, 신현진이 뒤쪽에서 뛰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4번 레인에 한정미가 달려나옵니다. 한정미, 4번의 한정미 뒤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한정미와 김지은, 김지은과 한정미. 자, 볼게요. 자, 신현진과 김지은, 한정미. 한정미가 나오네. 와. 자, 마지막 결승선까지 자, 마지막까지 힘을 쥐어짜내고 있는 8명의 선수들. 자, 김지은과 한정미의 경쟁입니다. 김지은, 한정미, 뒤쪽에 신현진. 지금 온다. 온다. 김지은과 한정미의 경쟁입니다. 김지은, 한정미, 뒤쪽에 신현진. 일단 한정미가 앞서 있습니다. 결승선 앞쪽, 한정미! 결승선 앞쪽, 한정미! 이야! 정식아!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놀라운 정도. 깜짝 놀랐다. 이걸 어떻게 애드리브로 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감사합니다. 정식아.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잘하네, 진짜 잘하네. 와. 긴장한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너무 잘하는데? 우리 허 부장님은 이거 있는데도 못하더라고. 아니 아까 계속 뭐 얘기하는 거야? 중계하는데 이거 어디 있었었던 얘기야? 난 7번. 하다가 계속 괜찮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서 약간 흔들리더라고. 아 근데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박수 한번.